이 그림 한 장이면 충분해요. 포살은 육군 덩어리입니다. 육군 덩어리. 그러니까 탐진치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중생이에요. 그 터전이 중생이에요. 고등 침팬치고. 제가 고등 침팬치라고 하니까 그 고등 침팬치면 침팬치보단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고등 침팬치인데 하는 짓거리는 머리가 좋은 만큼 더 최악의 짓거리를 할수 있습니다. 고등하다는 거는 영악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짓을 할수 있다는. 머리가 덜 좋으면요, 딱 고만한 짓을 해요. 강아지가 해봤자 어디까지 하겠어요. 근데 원숭이는 손이 달렸죠? 좀더 고등하죠? 이놈은 별짓 다 합니다. 거기에 머리까지 탑재됐죠? 진짜 별짓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하다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고등 침팬치라는 거는 짐승성을 갖추고 있는데 머리가 좋아요. 그럼 별짓도 다할수 있는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고등 침팬치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런데 오직 참나 이 힘으로 참나의 힘에 우리가 함께 공명하고 부합함으로써 연꽃을 피울 수 있고 보살이 될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멘토분들이 있고 많은 또 국민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 분들이 계신데 저는 특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분들은 그 참나 얘기를 안 하고 고등 침팬치로서 훌륭한 삶을 사는 법을 고등 침팬치로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참잘 와닿고 좋은데 저는 뭐가 어렵냐? 참나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야기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나에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데 참날 얘기 안 하고 고등 침팬치의 중생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중생의 꾀로 이 삶을 편하게 하고 이 삶에서 성공하는 법을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참나의 힘 끌어다 쓰는 쪽의 전공자지, 어떤 삶의 어떤 처세의 가르침을 줄수 있는 그런 멘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멘토는 참나의 의지에서 이 보살이 되자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참나 얘기를 바로 꺼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왔는데. 진료받으러 왔는데 참나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럼 사람들은 견성은 절에서 40년씩 수도한 사람도 못 얻는다는데 지금 처방이 견성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갭을 제가 이렇게 좁히는데 이게 견성을 우습게 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나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그 강의를 하면서 고민해온 부분입니다. 사실 근본 대책은 참나를 못 만나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유능한 멘토다 하는 분들은 참나 얘기를 안 하죠. 당신의 깨와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부처님 교리를 믿으면, 기독교 교리를 믿으면, 이런 강의는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는 교리를 강의하지 않아요. 그건 제 믿음이죠. 왜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합니까? 제가 믿는 교리를 가지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성직자나 멘토들은 뭔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믿는, 신앙하는 교리를 가지고 강의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다릅니다. 저는 제가 확인해보고 제 삶에 쓰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명하다고 제가 인정한 교리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앙하는 건저제 개인 신앙이지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거를. 제가 외계인을 믿고 있다 한들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명한 근거도 없고.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모든 제 강의 3천 개 넘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다 제가 체험하고 확인한 교리들입니다. 뭐 교리라고 굳이 부르자면 그런 진리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자기가 믿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체험한 것만 얘기합니다. 왜? 체험한 것도 다 얘기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믿는 것까지 왜 끌고 나오겠어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물어보시면 저는 그걸 믿어요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는 진실이고 제가 확인해 본 바입니다. 참나 하나만 물고 늘어지시는 답밖에 없습니다. 참나에서 아공, 법공이 나오고 구공이 나와서 여러분을 극락으로, 정토로,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이 바뀜으로써 난 다른 차원대에 살게 돼요.
이 변화가 살아서 안 일어난다. 그러면 잘못된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이름부터 이름이 뭐예요? 무구칭. 지금 제가 설 무구칭경을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설 얘기했다. 누가 무구칭이. 무구는 때구자예요. 때가 없는, 때가 없다, 칭해지는 사람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마가. 제가 왜 유마랑 기독교를 연결시켜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유마는 지금 한문으로 그냥 약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는 유마, 이제 그 원래 번역어도 유마힐이 온전한 번역이죠. 유마힐. 근데 그게 인도말로 뭐냐. 무구칭. 기독교에서 칭의 그러죠. 칭의랑 같은 뜻입니다. 죄 없다 칭해짐. 죄 없다 이룰 수 있는 이 이런 뜻이에요. 유마 이름이 뭐냐. 유마 이 보세요. 유마일 소설경은 뒷사람이 창작해 낸 겁니다. 창작한 경전이에요. 이 안에 돌을 넣어놨어요. 유마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대승보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설정을 거사로 했어요. 거사. 세속인으로. 세속 제가 거사가 모든 아라한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보살들보다 뛰어납니다. 문수보살보다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미륵보살보다. 이분은 부처예요. 부처인데 보살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철저히 중생성을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모든 이 그 아라한 보살들을 제압해버려요. 진리로. 이렇게 설정했단 말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무구칭. 죄 없다 이르느니. 뭐냐. 철저한 중생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꽃을 피워서 이 청정한 연꽃을 피운 사람 이 뜻입니다. 세속 속에 거하지만 육바라밀로 인해서 자기 죄를 극복한 사람. 죄 없는 이. 이 사실 기독교에서 죄 없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죄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 칭의로 부르지만 사실 인류 중에 죄 없는 이는 예수님만 받을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마의 이름도 죄 없는 이에요. 죄 없는 이. 그래서 다른 번역어가 정명입니다. 정명. 청정하다 이름 부를 수 있는 이. 그래서 정명이에요. 청정함이 이름인 사람. 이 그러니까 이 탐진치의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죄를 안 짓고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카르마 경영의 전문가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죄 없다 하니까 기독교에서 늘 예수님도로 죄 없는 이. 아, 예수님은 속 편하겠네. 죄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유혹을 다 겪으셨지만 그거를 죄가 아닌 방향으로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탐진치의 유혹 속에서 육바라밀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지켜내냐? 탐진치랑 싸워서는 못 지켜냅니다. 탐진치도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야만 너 원래 하느님 자식이야. 탐진치 너도 참나 자식이야. 참나 뜻대로 그럼 굴리면 너도 다 굴러가게 돼 있어. 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문가였다. 이 유마거사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요, 장자들이 이제 좀 부자들입니다. 장자들과 있을 때는요, 장자들 중에 존귀한 자로서 뛰어난 지를 설명하고, 세속에서 아주 유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요, 또 그 중에 뛰어난 장자가 돼가지고 진리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놔도 이 양반은 홍익인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모델입니다. 우리 민족도 홍익인간, 홍익인간만 떠들지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모델들을 잘 몰라요. 환웅이 홍익인간의 모델이죠. 하느님 아들인데 인류 지상에 내려와서 인류를 위해서 나라 세워주고 정치도 고조선 건국 이전에 이미 나라같이 만들어주고 갔다는 게 삼국유사예요. 국민들 위해서 선악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병고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삶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정보를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필요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분은요, 장자들하고 있으면 장자들 사이에서 존귀한 자로 진리를 설하고요. 거사들과 있을 때는, 불교 신자, 제가 신자들과 있을 때는 거사 중에 제일 존귀한 자로서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어버리면, 거사다 보니까 세속에 많이 휘둘리겠죠. 그 탐욕과 집착을 끊는 법을 가르쳐줘요. 거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로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살은 말로만 안 가르칩니다. 말과 뭐가 같이 가요? 행이요, 행.
행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우리가 안 따릅니다. 근데 말을 하고 언행일치죠. 말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는 감화가 달라요. 힘이 달라요. 말의 힘이 달라지는, 말이 힘을 갖게 하는 법은요. 해버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너 진짜 때린다? 말만 아무리 해봤자 안 무서워합니다. 때린다 하고 때려야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때린다 했을 때 맞겠구나 합니다. 나 한다, 저 사람은 하겠구나라는 힘을 안 실어주면 그 말은 힘을 못 가져요. 말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와 거사와 있을 때 탐욕을 버려. 말만 하면 그게 버려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유마고사랑 놀면 버려진단 말이에요. 왜? 유마고사가 버리니까. 나도 옆에 같이 있다 같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집착을 끊게 했다는 거예요. 크샤트리아는 왕족입니다. 석가모니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죠. 크샤트리아와 있을 때는 왕족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그들의 인욕을 가르쳤고 그들한테요. 왕이 남을 지배하는 자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요. 인욕을 못해요. 여러분 리더들 특징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죠. 성미 급하고 시켰는데 빨리 안 하면 미쳐버립니다. 자기 인격 다 나오죠 그때. 그러니까 남이 위해서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요. 시켰을 때 빨리 안 하면 미쳐버려요. 자기가 봐도 한심할 텐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 백성들을 너처럼 생각해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너도 좀 참아라 하는 걸 가르쳐주고 바라문들 즉 브라만 계급 사제 계급들과 있을 때는 바라문 중에 존귀한 자가 돼가서 그들의 아만을 제거해줘요. 우리만이 진리를 논할 수 있다 하는 게 브라만 계급의 오만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브라만 계급만 베다를 웰 수 있고요. 만약에 낮은 계급이 베다 외는 걸 들으면 불러다가 귀에다 쇳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 브라만 계급의 오만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오만이 무너질 때가 베다 시대에는 브라만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오만하다가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서 베다의 극치가 나오죠. 바로 참나 차자란 내용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곧장 베다는 신들에 대한 창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도 도가 있긴 한데요. 우파니샤드는 노골적으로 네가 브라만이다. 네가 하느님이다. 네 안에 신성을 찾아라.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 그때는 브라만 계급 아니어도 도를 닦는 사람이 나와요. 계급 불문하고. 그래서 그때 크샤트리아들도 도를 닦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크샤트리아가 출가하면 브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문이 됩니다. 사문. 사문은 계급 불문하고 도 닦는 사람들이 사문이에요. 석가모니는 사문이지 혈통상 브라만은 아니죠. 근데 석가모니 경전을 보면 수타니파타 보시면 끝없이 내가 진짜 브라만이라고 우기는 내용입니다. 석가모니가. 브라만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탐진치 버린 사람이 브라만이다. 우리가 브라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만들한테 뭘 가르쳐요? 아만을 제거하는 자아에 대한 그 교만을 제거하게 해주며 그러니까 유마를 만나면 브라만도 도를 얻고 크샤트리아도 도를 얻고 거사는 거사대로 도를 얻고 장자들은 장자대로 도를 얻더라 하는 겁니다. 대신들하고 있으면 또 어때요? 대신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올바른 진리로 가르쳤고 대신 중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대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대신들이 다 이 사람 말을 따르는 존재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랑 있어도 부자 중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건 이 사람 말을 다 따른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금방. 마찬가지로 대신들도 금방 유마를 따르면서 유마한테 올바른 진리를 배우게 된 거죠. 왕자들이랑 있으면 왕자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왕자들이 금방 유마의 그 권위에 굴복돼서 따르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유마한테 충성과 효성을 배워요. 왕자들은. 이렇게 이 나라에 충성하고 또 이 왕한테 효성하는 거 이거 배우고. 일곱 번째, 내관들. 내관들이랑 있으면 국내에 있는 그 관료들이죠. 그 내시 같은 존재들. 내관들이랑 있으면 내관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궁녀들을 잘 교화하여 바로잡았고 그러니까 궁녀를 잘 교화하는 담당자로서 지금 내관을 얘기한 거죠. 내관들이랑 있으면 금방 이 내관들이 국내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고 서인들과 있으면 서인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유사한 복과 뛰어난 의욕을 닦게 하였으며 자 서인은 일반이죠. 일반인들은요. 지금 참나 몰라요. 참나 모르고 닦는 유사한 복이라고 해서 상사복이라고 합니다. 유사복. 유사복이 뭐냐면요. 출세간의 복은요. 참나로부터 받는 복이 출세간의 복이에요. 참 무량공덕으로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참나와 함께 살면서 받는 복이 출세간의 복이라면
참나를 아직 몰라요. 불성을 모르는데 이게 절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상사복을 닦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로 치면 바리새파들이 닦는 게 상사복입니다. 유량공덕, 유량공덕을 지어요. 뭘 짓느냐? 절에 가니까 뭐 하라 그래요? 보시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보시했어요. 지계, 계율 지키래요. 그래서 또 술 안 마시고 계율 지켰어요. 선정을 하래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참선했어요. 이게 유사복입니다. 이걸 통해 받는 복이 유량공덕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불성을 모를 거 아니에요. 참나를 모르니까 유사복이라도 짓게 도와주면 유마가. 그러니까 방편의 달인이죠. 그거 도와주면서 뭐를 해줘요? 뛰어난 의욕을 닦게 했다. 진짜 보살되고 싶게 만들어줬던. 원래 진짜 덕후랑 있으면 되고 싶어집니다. 덕후 옆에 있으면 자기도 덕후가 되고 싶어져요. 진짜 담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피고 싶어지고요.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술이 막 맛있는 음료수로 보여요. 근데 진짜 보살이랑 있으면 왠지 막 보살을 이번 생에 보살도에 헌신해야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겠죠. 유마랑 같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보살되고 싶어졌다는 게 뛰어난 의욕을 닦게 했다는 겁니다. 또 범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이 세계 일천 왕입니다. 브라마를 말하는데 원래 이거 인도의 하느님들이에요. 근데 불교가 좀 못된 게 인도 하느님들을 브라마, 시바 다 하느님인데 제석천, 인드라신 인도의 다 하느님들이에요. 최고 하느님들을 불교에 귀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불교가.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거의 뭐랑 같냐면 예수님이 요즘 절에 다니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어이없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 브라마 요즘 절에 다니셔라고 한 거예요. 힌두교 이제 그거 안 하고 절에 다니셔. 그래서 세계 일천왕이 됐어요.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결국 이제 뭐냐? 범천이 의미하는 거는 세계 일천의 왕이라는 건요. 선정의 정말 달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범천이 의미하는 건. 그런 선정의 달인. 을 만나면 뭘 가르쳐줘요? 선정의 다양한 차별을 보여줘. 더 깊은 차원의 선정도 있다는 걸 보여줘버려요. 유마가 범천을 만나면 더 깊은 세계 일천밖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범천이 더 깊은 선정을 가르쳐줘버려요.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세계 2천, 3천까지 수행을 해보려면 그러면 인도 최고의 하느님이 브라마를 능가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범천 같은 선정의 달인을 만나면 더 깊은 선정을 가르쳐줄 수 있고 유마가 얼마나 깊어요. 더 깊은 거 가르쳐버리고 제석천을 면은 33천의 왕이라 원래 제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인도의 제우스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환인이라고 부르는 그 환인이 제석천의 번역어입니다. 환인. 지금 제석천이요. 우리 민족에서는 환인으로 섬겨졌어요. 신라 때 제석전을 지으면 환인을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환인. 우리 민족의 하느님하고 동일시 됐어요. 제석천이.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인도에서 하느님이에요. 브라마 시바가 나오기 전에 최고의 신은 제석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드라신이요. 인드라신과 있을 때는 인드라신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인드라신의 그 자유자재함을 능가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줌으로써 그 인드라신의 그런 자유자재한 전지전능함도 무상할 뿐이다 하는 것을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깨닫게 만들어줬고 사천왕들이랑 있을 때는 절에 가면 초입에 있죠. 사천왕들. 그러니까 지금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삽니다. 산 중턱에 그 이 욕계 일천이 있어요. 욕계 일천, 욕계 이천인데 지금 그 욕계 위에 이제 새끼가 있어요. 새끼는 형상은 있는데 욕망은 없는 세계고 욕계는 욕망이 있는 세계예요. 욕망이 있는 세계에 그 담당자로서 제석천을 했다는 것도 제석천을 격화시킨 겁니다. 인도 최고의 신 인드라를 욕계 하느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욕계 꼭대기 하느님은 누군지 아세요? 마왕이요. 마왕보다 아래에 있는 하느님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 짓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제석천은 인도의 그 인드라라고 이름만 같지 인드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범천도 인도의 신 브라마랑 이름만 같지 불교의 세계에서 다시 재창조해낸 사실은 브라마고 인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 사천왕은 이 수미산 중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불국토를 수호하는. 그러니까 이 사천왕의 이름이 저기 뒤에 설명이 또 있습니다. 다시
뒤에 각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사천왕과 있을 때는 뭘 해요? 사천왕 중에 존귀한 자가 돼서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수호했다. 불국토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유마가 사천왕들보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는 어디 갔다 놔도 하늘나라에 갔다 놔도 거기서 다 그 도를 구현하고 지상에 갔다 놔도 지상에서 도를 구현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홍익인간이요. 보세요. 이 유마는 이러한 그 유마는 할 때 옆에 한자로 무구칭이 때가 없다 칭해지는 이 이런 뜻입니다. 죄 없다 칭해지는 이. 이 유마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무량한 뛰어난 솜씨의 방편과 지혜의 문으로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했다 해서 옆에 한문으로 원문이 요익중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익인간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다. 넉넉히 중생을 이롭게 했다. 유마는 홍익인간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사실 제일 열심히 봐야 할 불경 중에 하나가 유마경이어야 해요. 홍익인간 DNA가 있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라면 유마경을 봤을 때 가슴이 뛰고 신명이 날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하자 그런 마음이 좀 식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생을 구제하러 강남으로 가자 그러면 확 가슴이 살아나지 않나요? 신명 나지 않나요? 뭔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일단 빨리 바른 마음 챙김을 그 확립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뭐 이런 모습들 뭔가 신나죠? 유마는 이렇게 신명나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리이타의 최고 어떤 경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다. 지금 왜 유마경을 제가 강조하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 그러면 산 속에서 도닦는 고승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승불교를 주장해 온 게 지금 1000년이 넘는데 대승불교 주장한 맛이 없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꽃이라면서 선불교가 또 산에 가서 견성만 하려고 그래요. 대승이 몇 차례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진짜 대승을 신라 때 이미 이 대승을 보여주려고 원효 대사가 어땠어요? 절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기르고 처자식 갖고 그 파괴해버렸죠. 그게 그 파괴가 아주 이 신성한 파괴예요. 원효는 유마가 되고 싶었던, 거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승려의 최고 목표가 뭐라고요? 거사요. 재밌지 않나요? 원효가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사가 돼요. 소성거사. 백성 중에 제일 작은 자란 뜻으로 낮은 곳에 임하겠다고 소성거사라고 이름 붙이고 머리 기르고 거기 이제 애도 낳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승려로서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효한테는 하나의 불교 그 불성을 따른 어떤 행위였을 뿐이었겠죠. 그냥 육바람이를 한 것뿐이에요. 원효는 그걸 파괴라고 보는 게 소승적 시각인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게 파괴가 아니라 그냥 더 거사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흉내내면 그건 이제 파괴입니다. 육바람일도 아니면서 원효도 처자식을 뒀대? 뭐 하면서 그럼 나는 더 많이 둬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괜히 이렇게 중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거는 파괴가 맞지만 원효 같은 고승은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돼. 원효는 보여준 거예요. 이 최고의 불교의 최고 정점에 있던 분이 거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온몸으로 보살도를 보여준 건데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불교는 원효가 화두 안 닦았다고 또 이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화두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화두 들어오기 전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대승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살은 뭘까 하는 근본적 고민을 해보시되 이 유마경의 이 자료가 엄청 귀한 겁니다. 이게 창작에서 지어낸 것 같지만 보살에 대한 정확한 상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보살도를 알려주고 싶으면 사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보살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처럼 강력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보살이고 지금 유마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보살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제일 빨라요. 아, 저게 보살이구나. 지금 유마는 그 당시 거의 이게요. 그 희곡같이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 이제 맞장을 뜹니다. 한 명 한 명 알아한더라고. 이 내용이 거의 무슨 연극처럼 진행돼요. 그래서 이게 당시 최고의 소설 같은 책이에요.
이름도 유마일 소설경인데 그 소설이란 뜻은 아니지만 유마일이 설한경인데 실제로도요 진짜 소설같이 펼쳐져요 이야기가. 여기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소설과 영화가 보살도 배우기 제일 좋거든요. 보면서 완전 감정이입해가지고 유마에 빠져들다 보면 불교에 대해서 아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게 이 경이 의도한 거예요. 어떤 경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려서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좀더 가보죠. 여기 내용이 말은 많지만 내용은 되게 간단해서요.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이런 유마가요.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제 방편 때문에 일부러 아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은데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이제, 그건 좀 너무, 안 와닿잖아요. 보살이 막 방편 때문에 일부러 몸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게보다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마가 몸이 아팠는데, 아픈 김에 이걸 방편으로 돌을 펼 생각을 한 거예요. 보살은 어떤 재료도 놓치지 않습니다. 술집 간 김에 거기서 돌을 닦는 거고. 친구 따라 PC방 간 김에 게임으로 돌을 닦고.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막 정신 차리게 만들어 버려. 이런 게 보살이잖아요. 아픈 김에 방편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병으로 인해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 모든 왕자들, 나머지 관리들, 아까 제가 그 유마가 상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문병을 와요. 문병 온 김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보살도를 폈겠죠. 그냥 무조건 보살도입니다. 이 육근을 써서 계속 보살도 할 생각만 하는 양반이 보살이에요. 그때 유마가 이제 어떻게 가르침을 주냐면 아픈 김에 방편을 펴신 거예요. 먼저 아공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뒤에 넘겨 보시면 법공과 구공의 가르침을 펴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유마는 아공으로 먼저 인도해요. 아공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보세요. 너 에고는 실체가 없어. 오온이 너 같아? 생각감, 정보감 너 아니야? 거기서 일단 파격이 오죠. 그래서 참나를 찾게 만든 다음에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너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잘 관리해. 그러면 구공으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공부터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아공부터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마가 이때 몸의 병을 기회로 널리 진리를 설명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사대종, 이게 우리가 아는 사대입니다. 지수화풍의 네 원소가 합쳐져서 몸을 이루니, 이 몸이라는 게 어때요? 자, 아공의 가르침이면 뭐겠어요? 생각감정 오감, 이 몸뚱이도 오감이죠. 생각감정 오감은 무상하고 괴롭고 네 것이 아니다. 요 얘기를 가르쳐줘서 몸으로부터 집착을 좀 떨어지게 만들겠죠. 집착이 떨어지게. 그렇게 그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사대 원소가 합쳐져서 만든 게 몸이니,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얘기죠. 강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으며 힘이 없다. 썩고 죽는 것이 신속하여 믿을 수도 없다. 썩어 없어지는 육체다. 기독교에서도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걸 강조하죠. 유마도 그래요. 이몸 자체는 썩어 없어질 몸이니 영원한 몸을 만들어라. 부처의 몸을 만들어라. 이게 법공의 가르침에 가면 부처의 몸을 만들어라가 나옵니다. 근데 아공의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다. 여러분, 기독교도요, 썩어 없어질 몸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아공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얻어라. 그러면 이게 법공, 구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결돼요. 지금 똑같아요. 유마고사도.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몸이다.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고통과 번뇌를 주는 온갖 질병의 그릇이 되며 온갖 허물과 근심이 되는 무너지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총명한 지혜를 가진 자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의 육신에만 집착해 있습니까?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그 육신 곧 벗고 갈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육신을 버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참나를 각성하라는 얘기죠. 이제 나아가서는 참나의 몸, 영원한 부처님의 몸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몸은 모인 물방울과 같으니, 이렇게 물방울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같아서 붙잡을 수가 없다. 금방 흩어져 버려요. 이 몸은 물 위에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 버틸 수가 없으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으니 모든 번뇌와 가래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아지랑이 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번뇌와 가래가 모여서 만들어낸 이 허상 같은 존재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알맹이가 전혀 없으며 파초가 여러분 야자수나 파초가 다 똑같아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죠? 나무같이 있는데 양파 껍질처럼 벗겨내고 나면 가운데 심지가 없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없다고. 벗겨내면 그냥 사라져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파초와 같다는 거는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야자수 같은 나무들 말하는 거예요. 파초와 같아서 알맹이가 없으며 이 몸은 환영과 같으니 즉 아까 말씀드린 이 몸은 지수와 풍이 모인 거라 그걸 쪼개고 나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수와 풍 여기 4페이지에 보실래요? 4대 원소의 특징이 진은요 견고성을 말하고요. 수는 수분성 물기가 있다는 거고 화는 열성이 있다는 거고 풍은 바람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모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고 나면 몸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그 쪼개져 쪼개지니까 공하네. 여기서 끝나면 그게 뭡니까? 쪼개져서 쪼개지니까 몸은 없는 거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쪼개지는 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기한 작용을 하는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서 몸의 귀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공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몸의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천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꿈과 같으니 아, 이 몸은 환영과 같으니 본말이 전도되어야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잊고 이 현상계에 집착해야만 이 몸이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 몸은 꿈과 같으니 허망하게 나타났다. 참나의 작용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 몸만 가지고 보면 허망하다. 참나의 작용이지만 지금 이 아공 위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 허망한 몸이다 하는 측면을 더 강조한 겁니다. 이 몸은 메아리가 같으니 여러 인연에 속한 것이며 오온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지수와 풍이 모여서 만들어낸 게 몸이다. 이 몸은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화하고 소멸하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찰나찰나 머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세포는 계속 살고 죽고 하죠.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는 존재다. 여기까지 해서 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써봤어요. 유마가 정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몸이 뭐라고 하면서 몸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공의 가르침을 가지고 현상계에 대해서 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하고 몸을 좀 몰라 해야 우리가 참날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리 법공이 중요해도 참날 만나야 법공을 이해하니까 몸뚱이를 몰라 해버리세요 하는 거를 지금 몰라 하고 싶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몸이 뭐라고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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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깨어나고 나면 이제 부처의 몸을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몸을 가지고 부처의 몸을 만들어봐. 근데 그것도 결국 부처 되려면 이 몸 가지고 육바람을 닦아야 되니까 몸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뒤에 가면 유마거사가 몸이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절대 몸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말도 또 해요. 이런 게 이제 법공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아공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제자가 없으니 땅과 같고 지수와 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은 주제자가 없으니 따로 누가 이 몸을 가지고 그 몸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 땅과 같고 이 몸은 자아가 없으니 물과 같으며 이제 지금 사실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수와 풍에다가 딱히 물만 뭐 아상이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수와 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에는 주제자가 없고 이 몸에는 자아가 없고 그럼 여러분 아는 유명한 네 가지 형상 중에 아상이 없다는 얘기라는 이 몸에는 지수와 풍 덩어리라 아상 따로 에고가 있을 수가 없고 이 몸에는 주인이 없고 세 번째 이 몸은 중생성이 없으니 불과 같고 뭐 불만 중생성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지수와 풍 덩어리라 중생이다 할 에고가 없다 지금 에고예요 에고 중생이라고 할 에고도 없다 이 몸의 주인이 따로 에고가 아니다 이 몸은 그냥 인연 따라 흩어지는 존재다 따로 에고라는 그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랑 같은 거 따로 에고가 주인이 있지 않다 그러니 중생성이 없고 이 몸은 수명이 없으니 그러니까 에고가 있어야 그 에고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수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상은 다 자아입니다. 그냥 아상에 변형된 것들이에요. 아상을 에고를 다른 이름으로 보세요. 이 에고를 아상이라고 하죠. 에고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중생상. 중생상은 시공간 안에서 수명이 있죠. 수자상. 그리고 윤회하는 자아죠. 그러니까 인상, 사람이란 형상이 있다.
요 네 가지 상은 다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이 몸은 에고가 없다. 이 몸은 그냥 지수화풍 덩어리 잠시 뭉친 거다. 거기 무슨 에고가 있겠냐. 그 영원한 자아가 거기 어디 있겠냐. 영원한 자아가 없다. 영원한 에고가 거기 몸에 있지 않다. 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무슨 에고가 있겠냐. 이거 다 시시각각 변하지 않냐. 이 부분만 초점을 두면요. 에고가 낮아요. 그걸 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에고가 실체가 없네. 지금 나라고 생각할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생각이 그럼 에고냐? 그럼 생각이 여러분 에고인가요? 그러면 5분 전에 생각 지금 어디 갔나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게 에고였나요? 그럼 지금 생각이 에고인가요? 곧 사라질 텐데. 이게 영원한 어디 고정된 에고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에고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변화하는 것도 긍정하셔야 돼요. 변화하는 그게 모여서 나를 이루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뭘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몸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아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고 그 육도를 윤회하는 자 인상이 없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과 같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여기서 허공이라는 거는 공간을 말해요. 에너지, 순수 에너지나 지금 견고성, 습윤성, 열성, 유동성으로 잡히는 건 지수화풍이고 더 순수한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나 허공을 그러니까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수화풍 공, 오원소로 얘기하면 아무튼 오원소까지 다 해봤자 그것도 결국은 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진실하지 않으니 4대, 지수화풍 4대를 집으로 삼으며 견고하지 않은 4대를 집으로 삼으며 이 몸은 텅 비어 있으니 나와 내 것이 없고 이 몸은 인식 능력이 없으니 초목든 것 같고 초목은 인식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초목도요 중생에 넣어줘요. 근데 원래는 중생 그러면 동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그 영혼 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동물까지인데 나중에는 이제 식물까지 확장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경들은 지금 그 초목은 배제하고 보는 거예요. 중생 축에 이제 초목은 못 드는 거죠. 동물까지 하니까 인식 능력이 동물까지 있잖아요. 아홉 번째, 이게 또렷한 인식 능력은 동물까지 나타나니까 이 몸은 초목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긴 하지만 몸에 무슨 인식 능력이 있냐 이거죠. 이 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바람의 힘으로 움직인다.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냐.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다 이 몸은. 이런 식으로 계속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버리라고. 몸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몸이 보면 지금 이게 식물같이 그냥 이게 그 자라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그 영혼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폐지하고 몸뚱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 그럴 때 그 오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 아프다고 몸이 아파서 문병 온 거잖아요. 내 몸이 아픈 것만 가지고 지금 몸을 가지고 막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아공부터. 이 몸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그냥 몸은 무상고 무하다. 몸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따로 뭐 누가 이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국한해가지고 무상고 무하를 설하고 싶은 거지 법공까지 가면 몸 또한 참나의 작용이고 이런 말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배제하고 아공 차원에서만 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청정하지 못하니 더러움으로 충만하고 이 몸은 헛되고 거짓되니 비록 덮어주고 가려주고 음식 먹여서 배양하더라도 반드시 달아서 소멸되며 이 몸은 근심이 많아서 404가지 병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이게 왜 404가지 병이 나오냐면요. 뒤에 보시면 지수화풍 하나하나가 100가지씩 병을 일으킨다고 전제한 거예요. 근데 지수화풍이 이미 병통이라 하나하나가 101가지씩 병통을 갖고 있죠. 고박이 살아니까 404가지 병이죠. 404가지 병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몸은 쉽게 무너지니 지하 수도의 나무 사다리가 이거 그 당시 풍속을 알아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하에 물 흐르는 그런 수도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나무 사다리가 물이 계속 만나니까 썩을 거 아닙니까? 늘 썩고 낡아 있는 것과 같으며 그죠. 물에 늘 접해 있는 음침한 곳에 있는 햇빛도 안 받는 곳에 있는 나무 사다리가 얼마나 썩어 있겠어요. 이 몸이 그렇게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원한과 해침이 가득하고 독사가 사대를 말합니다. 지수화풍이 이게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 독사처럼 충만해가지고 있으며 이 몸은 텅 빈 마을과 같으니 오온 18개 12척과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이제 배우의 마음작용까지 포함해서 육근작용으로 인해서 이 몸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몸에 이제 육근 전체로 확장하더라도 이 또한 다 무상고 무아라는 몸에 마음을 더 붙이더라도 몸 말고 이제 마음 생각 감정까지 붙이더라도 그놈들도 무상고 무아다. 온 따져보고 18개가 뭔지 아세요? 12척? 이 육근입니다. 육근이면요. 안이 비설 신이죠. 좀 대표적으로 보세요. 눈은 뭘 보죠? 색깔을. 그럼 육근, 눈은 기관이니까 이 뿌리 근자 써서 근. 색깔은 경계니까 경계 경자 써서 여기 경. 육경, 육근. 그 눈을 통해서 뭐가 보는 거죠? 안식이. 보는 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육식. 그래서 육식, 육근, 육경이 만나니까 결국 육근이에요. 근데 그 관계된 것들을 다 계산하면 18개. 18가지 법계가 열리고 법들이 18개고 이 중에 그래서 눈이 근경만 얘기하면 12처입니다. 눈이 색을 보고 혀가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12처, 18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온 다 같은 거니까 오온과 육근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오온과 육근으로 이 합쳐져서 이 몸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몸만 봐도 무상한데 이 몸 안에 담겨 있는 의식 작용까지 다 봐도 다 공이 텅 빈 마을 같다는 건요. 실체가 없이 모여 있는 그 마을 같은 거다 하는 무상고 무아만 강조한 거예요, 지금 유마가. 그러니까 방편으로 왕자부터 뭐 바람은 다 이게 5만 사람들이 다 문병 오니까 일단 딱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 마라. 내 몸이 아프다고 문병 와주신 거 감사한데 몸이 아픈 게 뭐라고. 몸은 원래 무상하고 원래 아픈 거고 원래 독사들이 가득한 거야.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 마. 그대들은 깨어서 육바람이를 해가지고 부처의 몸을 만들 생각만 해. 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뒤에 보시면 그 6번 법공과 구공의 가르침이 있죠. 요거 시작만 하고 끝낼까요? 다 읽을 시간 안 되니까 보세요. 유마가 이렇게 여러분 이와 같은 몸뚱이는 마땅히 싫어하여 떠나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딱 알아 아니죠. 그러나 열애의 몸 원만한 공덕의 몸 열애의 몸에 대해서는 마땅히 기뻐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열애의 몸은 무량한 선한 진리 즉 육바라밀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극락정토의 몸을 만드세요. 천국 갈 몸을 만드세요. 이 얘기. 썩어 없어질 몸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 갈 몸을 만드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기독교적이지 않네. 지금 엄청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유마거사가 몸 아프다니까 문병 온 사람들한테 이 썩어 없어질 몸은 언제고 썩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들 열애의 몸을 만드세요. 육바라밀이 쌓여서 만들어진 공덕의 몸, 영적인 몸을 만드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설명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또 발심하고 깨어나고 합니다. 그 얘기 듣다가. 미리 예고편이에요. 그 다음 성문품을 가면 부처님 10대 제자들과 이제 맞짱을 뜹니다. 첫 번째 사리자. 사리자부터 박살을 내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거 아주 흥미진진해요. 사리자를 어떻게 공격하나. 여기 10대 제자들이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당합니다. 유마한테 딱 만나 걸려가지고 그냥 작살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다 끝에 공통으로 나와요. 찍소리도 못하고 왔습니다. 뭐냐면 사리자야 유마 아프대 문병과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면 어우 겁납니다. 그때 이전에 한번 만났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아닥하고 왔습니다. 전 못 갑니다. 그래서 한 명씩 제자들이 다 저는 못 갑니다. 안 좋은 추억을 얘기해요. 유마한테 혼난 얘기.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면 이런 얘기가 진짜 불편한 얘기예요. 이 승가에도 불편한 얘기고 제가 거사한테
10대 제자가 박살난 얘기를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딱 재밌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관계가 떠난 사람들이 해야 돼서 유마 입장과 더 가까운 우리가 이해할 때 훨씬 이게 맛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마경을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